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어반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오셔가지고 주도주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주도주 받아보시고, 추가적으로 뭐도 VIP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 엔솔이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LG 엔솔이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LG 엔솔을 갑자기 뜬금없이 가져오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차전지 대장주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방향성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 딸려있는 친구들이 많죠. 네, 그 친구들에 대한 방향성을 또 만들어주는데 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은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200% 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잘 나온 거죠. 당연히 전년 대비 200% 올라간 게 뭐, 이걸 가지고 못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고. 잘 나왔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에서 넘버원, 최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주다, 셀 업체 중에 그러면은 LG 엔솔이 맞아요. 근데 지금 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LG 엔솔이. 그게 조금 좀 안타깝거든요. 좀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순위는 떨어지는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내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면밀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볼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라고, 이 2차전지의 방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2차전지 LG 엔솔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어반리튬 역시 같은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리튬,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살짝 꺾이고 있을 순 있죠.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개화를 한다면 분명히 리튬이라는 원자재는 과거 구리, 뭐 이런 친구들처럼 원자재 테마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쪽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원자재 쪽은 조금 아쉬웠는데, 뭐 저는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네,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얘 혼자 이러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왜냐면은 시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아요. 다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던 대로 가격 구간 이슈 체크해 나가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튬 관련 악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악재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봐왔던 대로 어떤 구간 12,500원 12,450원 구간을 1차 저항을 뚫고 온 구간으로 놓고 지지 반등 재차 반등 포인트 딱 요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매집해 왔던 구간, 그리고 변동성을 주면서 물량을 정리하던지, 첫 번째 물량을 정리하던지, 두 번째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나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추가 상승할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네들은 물량을 다 팔아 먹었을 것 같아,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표현을 격하게 하면 개부자됩니다. 예, 갑부돼요. 그거 막 판단할 수 있으면. 왜? 저항 뚫은 종목들만 찾아가지고 얘네들이 저항을 뚫어놨네, 여기서 알고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물량을 사는 건지 파는 건지 알고 있어. 여기서 물량 사고 있네, 집 팔아가지고 사면 돼요. 왜? 물량 사고 있으니까 더 올리겠지. 여기서 저항 뚫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물량 팔고 있네, 그럼 난 안 사면 돼요.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그냥 갑부대비, 거의 뭐 이재용 아저씨만큼 부자 될 수 있을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거를 분석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는 이윗 구간에서는
박스 하단 구간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상단에 던지는 이런 변동성 매매만 가능하고, 아싸리 뚫어 올리던지 아싸리 빠지던지라는 방향성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어려우면 어차피 여기서 내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거면 차라리 어디서 사야 될지 뭐 타점 찾기 어렵다 라고 하면 뭐 하란 말씀 드렸었죠? 아, 그냥 일정한 비율대로 그냥 구분을 해놓고 어떻게 하셔라? 여기서 샀으면 입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 여기서 샀으면 입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 여기서 샀으면 입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 이렇게만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는 뭐예요? 오늘 기준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위로 아래로 대응을 보자. 저는 일단은 지금 특별한 어반 리튬 관련해가지고 나온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볼 겁니다. 이걸 위주로 볼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혹여나 매수가 됐어. 매수가 됐는데 밀린다. 여러분들 이건 트레이딩상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간다. 여기는 1차 입절 포인트가 맞습니다.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와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여준다 하면은 그때 가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서 어반리튬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